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길 경우 하루에 몇 시간 혹은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으셨을 텐데요. 마포구에서는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류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마포구 장난감 대여점 도화점 내 시간제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출생 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로서 월 40시간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2,000원을, 맞벌이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부부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 후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용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결제는 아이사랑 카드로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류메리입니다. 이어서 간